반갑습니다. 이 바지는 힙 요만큼 줄이고, 여기 원래 박힘선인데요. 안쪽으로 요만큼 줄이고, 허리 1인치 줄이는 겁니다. 허리요, 이런 1인치. 그런데 이게 양허리라고, 양쪽에 요래 왁킹 라인에 요래 선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거는 오늘 섬세하게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인치 줄이는 걸 이쪽에 반인치 줄이고 반대편에 또 반인치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인치 같으면 4분의 1씩 줄이면 됩니다. 4분의 1씩. 요쪽에 4분의 1, 요쪽 판에 4분의 1, 요렇게 줄입니다. 요렇게. 힙 줄이려고 재단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얹어 놓고 박아 봅니다. 엉덩이 부위 줄이는 만큼 다 박았습니다. 박았고, 허리도 전체 1인치 줄이는데, 반인치 줄였어요. 반인치. 요쪽 면에 반인치, 또 반대편에, 이쪽 편에 또 반인치, 요만큼씩 줄였어요. 그럼 전체 1인치 되겠죠. 이제 다림질해서 벨트 박아봅니다. 옆라인 다려서 이렇게 박음질해봅니다. 힙 라인도 줄이고, 허리도 반인치 줄이고, 그래서 이거 벨트하고 몸판하고 부착을 시켰어요. 부착을 시켰고, 그러고 엉덩이 부위에 요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단이 약간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시접을 가만히 두면 이 덜렁덜렁 거려요. 이 시접을 오래 입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실패뜨기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죠. 새 옷에도 이렇게 안돼 있는데, 두꺼운 걸 이래 해주면은 안정감도 있고, 시집도 저리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작업을. 몸판하고, 벨트 안단하고, 부착을 시켰습니다. 요 숨은 스테이치로 박았어. 이제 마무리 다된 겁니다. 감사합니다.